직전까지 동작을 맞춰보는 모습. 지금 기분이 어떨까요? 아, 실수할까봐 그 걱정돼서요.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. 이거 공연하면서 제일 떨리는 순서인 것 같아요. 첫 번째 순서라는 부담과 함께 떨리는 마음으로 드디어 무대에 오르는 참가팀. 시작부터 화려한 기술이 펼쳐지고 멋진 동작들이 이어지는데요. 심사위원들도 무대를 꼼꼼히 살핍니다. 준비한 모든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친 첫 번째 팀. 이어지는 댄스 치어리딩 팀과 칼군무가 핵심인 액션 치어리딩 팀의 무대. 그리고 스턴트 치어리딩 팀까지 오늘은 총 14개 팀이 결선 무대에 오르는데요. 앞 팀의 무대를 지켜보는 다음 참가자. 무대 오르기 직전 심정이 어떤가요?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모든 팀들이 준비도 많이 한 것 같고 긴장도 되면서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서 기대도 많이 됩니다. 덤블링 기술로 등장하며 시작부터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는 이 팀. 균형 잡기가 매우 까다로운 동작도 무사히 성공. 이어지는 어려운 기술도 무사히 해내며 관객 드립을 떡 벌어지게 만듭니다. 무대는 점점 절정에 달하고 지켜보던 다른 팀도 놀라는데요.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한 대회인 만큼 그 의미를 보여주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를 짓습니다. 성공적인 무대를 마치고 내려오는 참가자들. 모두 표정이 밝아 보이는데요. 무대를 마친 소감이 궁금합니다. 신나요? 왜 처음에 신나요? 왜?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? 실수를 하나도 안 했고 일단은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친다는 게 정말 실감이 안 나서. 대상! 대전 올스타 치리딩 챔피언입니다! 대상의 주인공이 된 챔피언 팀! 500만 원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팀원도 보이는데요. 그동안 수고한 시간들을 제대로 보상받는 기분일 것 같습니다. 대상팀의 수상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? 솔직히 좀 많이 힘들고 새로 만난 친구들도 있었어요. 이번에 팀 활동을 하면서. 근데 다들 열심히 연습해줘서 덕분에 힘든 것도 극복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. 상금! 네, 상금 받았죠. 500만 원입니다. 저희 팀원들이 일단 뭐 뒷풀이 한번 할 것 같고 대부분이 치어리딩을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곳에 쓰일 것 같습니다.